거죠? 화장을 곱게 한 25살 화영 씨. 한상을 혼자 차지하고 앉아 푸짐하게 차려진 족발을 참 개걸스럽게도 먹고 있는데. 바로 이 맛.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맛의 최고봉. 만나 족발. 컷.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늦은 나이에 배우의 길로 들어선 신인 무명 배우 화영 씨가 동네 족발집 광고를 촬영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돼지발 들고 발령기나 하고 안 잡고. 돼지발 들고. 이게 뭐야 진짜?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냐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맛있는. 왜 하필 발을 먹냐고? 발을. 얼마나 맛있는데? 피부에 좋은데. 콜라겐. 자, 다시 쇼 들어갑시다. 아, 네. 다시 몰입을 시작하는 화영 씨. 자, 레드. 액션. 뭐 족발이 땡긴다고? 그럼 우리 지금 만나. 만나. 그렇게 동네 족발집 광고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나온 화영 씨. 신인이라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도 없이 혼자 다 하려니 짐 가방은 항상 이렇게 묵직했습니다. 어깨 빠지겠네. 그래. 나도 몇 년 안에 얼른 떠서 집채만 하셨다고 폼나게 다닐 거야. 아자아자, 하대! 신인 배우 화영 씨는 아직까진 현실이 여러모로 고달팠지만 꿈만은 야무지게 원대했죠. 며칠 뒤, 오랜만에 가진 여고 동창 모임에서 기죽지 않으려 한껏 멋을 내고 나온 화영 씨. 머리를 앞머리로 갈았네. 대단 가방을 안 입혀서. 왜 이렇게 늦었어? 늦어서 미안. 이화영 배우 되더니 스타일 되게 좋아졌다? 얘는 운동하고 바른 거라 꼴이 엉망인데. 근데 너 그새 키가 좀 커진 것 같다. 혹시 깔창 깔았어? 아니야, 깔창 무슨? 뭐해? 봐봐. 안 돼. 뭐야? 이게 뭐야? 어머나, 이걸 깔고 또 신발 발이 들어가는 거야? 되게 신기하다. 저! 아주 그냥 친구들 앞에서 스타일 제대로 구겼죠. 그런데 아까부터 누군가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낀 화영 씨. 아니나 다를까 한 꼬마가 화영 씨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예, 저. 광고 몇 편 찍었다고 저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피곤하네. 꼬마, 이리 와봐. 화영 씨의 손짓에 쪼르르 다가온 아이. 누나가 사인 한 장 해줄까? 누군데 사인을 해줘. 너 광고 본 거 아니야? 만나 족발이라고. 양손에 족발 들고 만나 족발 하던 여자가 누나야. 나 맞아? 모르겠어? 아, 얘가 진짜. 아유, 죄송해요. 내가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아, 괜찮아요. 아까부터 아가씨 속눈썹 빗자루 같아서 먼저 보고 싶다고.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화영 씨. 친구들 만난다고 평소보다 더 수치 많은 인조 속눈썹을 붙여놔 안 그래도 눈을 감고 뜨기가 불편할 지경이었죠. 준준이, 나 스케줄 있어서 먼저 갈게. 왜? 이번엔 순대 국밥 찍으러 가냐? 야, 놀리지 마. 니들이 연기를 알아? 친구들 앞에서 김이 박센 화영 씨는 황급히 휴대전화와 열쇠꾸러미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당 앞에 있던 나지막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화영 씨. 머리를 바닥에 세 개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일어났고 혼수상태에 빠져 몇 주를 고생하던 그녀는 결국 얼마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화영 씨가 이렇듯 갑자기 다쳐 사망까지 이른 이유는 전혀 위험할 거라 생각지 않고 했던 어떤 일상적인 행동 때문. 이 행동은 주로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데요.